1.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2. 모든 것은 인연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3.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4.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만 존재한다. 5. 모든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경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 6. 모든 것은 중도이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7. 모든 것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8. 모든 것은 무아이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 9. 모든 것은 열반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가 열반이다. 10. 괴로움은 있는 그대로 보라.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11.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없애라. 12.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깨달음에 이르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13. 열반에 이르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가 열반이다. 14. 자비는 모든 번뇌를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번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15. 지혜는 모든 어둠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가져온다. 16. 정진은 모든 장애를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장애를 없애고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17. 사유는 모든 무지를 없앤다.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사유는 무지를 없애고 지혜를 얻게 한다. 18. 나를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따르라. 19. 남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남의 말이나 행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믿고 따르라. 20. 세상을 믿지 말고 마음속을 믿어라. 세상의 변화에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을 믿고 따르라. 21.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22.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3. 모든 것은 내가 고쳤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 24. 모든 것은 내가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 25. 모든 것은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다. 26.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다. 27.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8.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고쳤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 29.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 30.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31.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32.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고쳐야 한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33.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34.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35.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36.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고쳐질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37.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깨달아질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깨달아질 것이다. 38. 괴로움은 나의 탓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나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에 있다. 39.
괴로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없애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40. 괴로움은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41. 행복은 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42.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한다.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 43. 행복은 내가 가질 수 있다. 깨달음을 통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44. 욕망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45. 분노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한다. 46. 어리석음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져온다. 47. 지혜는 괴로움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괴로움을 없앤다. 48. 자비는 괴로움을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없앤다. 49. 정진은 괴로움을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괴로움을 없앤다. 50. 열반은 괴로움을 없앤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을 없앤다. 51. 욕망은 집착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52. 분노는 집착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든다. 53. 어리석음은 집착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든다. 54. 지혜는 집착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집착을 없앤다. 55. 자비는 집착을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집착을 없앤다. 56. 정진은 집착을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집착을 없앤다. 57. 열반은 집착을 없앤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집착을 없앤다. 58.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59. 분노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고통을 가져온다. 60. 어리석음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온다. 61. 지혜는 고통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고통을 없앤다. 62. 자비는 고통을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고통을 없앤다. 63. 정진은 고통을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고통을 없앤다. 64. 열반은 고통을 없앤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고통을 없앤다. 65. 욕망은 무아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66. 분노는 무아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무아를 잊게 만든다. 67. 어리석음은 무아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무아를 잊게 만든다. 68. 지혜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69. 자비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70. 정진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71. 열반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72. 욕망은 열반의 방해물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73. 분노는 열반의 방해물이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열반을 방해한다. 74. 어리석음은 열반의 방해물이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열반을 방해한다. 75. 지혜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76. 자비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열반에 이르게 한다. 77. 정진은 열반에 이르게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열반에 이르게 한다. 78. 열반은 궁극적인 행복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궁극적인 행복이다. 79. 열반은 영원한 행복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영원한 행복이다. 80. 열반은 완전한 행복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완전한 행복이다. 81. 열반은 자유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다. 82. 열반은 고통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고통의 소멸이다. 83. 열반은 평온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평온의 상태이다. 84. 열반은 행복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행복의 상태이다. 85. 열반은 지혜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지혜의 상태이다. 86. 열반은 자비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자비의 상태이다. 87. 열반은 해탈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해탈의 상태이다. 88. 열반은 부처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부처의 상태이다. 89. 열반은 궁극의 목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궁극의 목표이다. 90. 열반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다. 91. 열반은 노력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노력에 달려 있다. 92. 열반은 정진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정진에 달려 있다. 93. 열반은 깨달음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깨달음에 달려 있다. 94. 열반은 자비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자비에 달려 있다. 95. 열반은 공덕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공덕에 달려 있다. 96. 열반은 수행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수행에 달려 있다. 97. 열반은 보살행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보살행에 달려 있다. 98. 열반은 대승불교의 목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대승불교의 목표이다. 99. 열반은 모든 번뇌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의 소멸이다. 100. 열반은 모든 고통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고통의 소멸이다. 101.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소멸이다. 102.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종식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종식이다. 103.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104.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영원한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영원한 소멸이다. 105. 열반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106. 열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07. 열반은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108. 열반은 괴로움의 종식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의 종식이다. 1. 모든 것은 덧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2. 모든 것은 인연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3.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4.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만 존재한다. 5. 모든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경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 6. 모든 것은 중도이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7. 모든 것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8. 모든 것은 무아이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 9. 모든 것은 열반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가 열반이다. 10. 괴로움은 있는 그대로 보라.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11.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없애라. 12.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깨달음에 이르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13. 열반에 이르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가 열반이다. 14. 자비는 모든 번뇌를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번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15. 지혜는 모든 어둠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가져온다. 16. 정진은 모든 장애를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장애를 없애고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17. 사유는 모든 무지를 없앤다.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사유는 무지를 없애고 지혜를 얻게 한다. 18. 나를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따르라. 19. 남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남의 말이나 행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믿고 따르라. 20. 세상을 믿지 말고 마음속을 믿어라. 세상의 변화에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을 믿고 따르라. 21.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22.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3. 모든 것은 내가 고쳤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 24. 모든 것은 내가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 25. 모든 것은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다. 26.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다. 27.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8.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고쳤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 29.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 30.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고 변화시켜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31.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32.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고쳐야 한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33.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34.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35. 모든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36.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고쳐질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37. 모든 것은 내 것으로 깨달아질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깨달아질 것이다. 38. 괴로움은 나의 탓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나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에 있다. 39. 괴로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없애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40. 괴로움은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41. 행복은 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42.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한다.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 43. 행복은 내가 가질 수 있다. 깨달음을 통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44. 욕망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45. 분노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한다. 46. 어리석음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져온다. 47. 지혜는 괴로움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괴로움을 없앤다. 48. 자비는 괴로움을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없앤다. 49. 정진은 괴로움을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괴로움을 없앤다. 50. 열반은 괴로움을 없앤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을 없앤다. 51. 욕망은 집착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52. 분노는 집착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든다. 53. 어리석음은 집착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든다. 54. 지혜는 집착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집착을 없앤다. 55. 자비는 집착을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집착을 없앤다. 56. 정진은 집착을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집착을 없앤다. 57. 열반은 집착을 없앤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집착을 없앤다. 58.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59. 분노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고통을 가져온다. 60. 어리석음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온다. 61. 지혜는 고통을 없앤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고통을 없앤다. 62. 자비는 고통을 없앤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고통을 없앤다. 63. 정진은 고통을 없앤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고통을 없앤다. 64. 열반은 고통을 없앤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고통을 없앤다. 65. 욕망은 무아의 근원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66. 분노는 무아의 원인이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무아를 잊게 만든다. 67. 어리석음은 무아의 원인이 된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무아를 잊게 만든다. 68. 지혜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69. 자비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70. 정진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71. 열반은 무아를 깨닫게 한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무아를 깨닫게 한다. 72. 욕망은 열반의 방해물이다. 욕망은 끝없이 계속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73. 분노는 열반의 방해물이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하고 열반을 방해한다. 74. 어리석음은 열반의 방해물이다. 어리석음은 실수를 하게 하고 열반을 방해한다. 75. 지혜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76. 자비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열반에 이르게 한다. 77. 정진은 열반에 이르게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은 열반에 이르게 한다. 78. 열반은 궁극적인 행복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궁극적인 행복이다. 79. 열반은 영원한 행복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영원한 행복이다. 80. 열반은 완전한 행복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완전한 행복이다. 81. 열반은 자유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다. 82. 열반은 고통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고통의 소멸이다. 83.
열반은 평온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평온의 상태이다. 84. 열반은 행복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행복의 상태이다. 85. 열반은 지혜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지혜의 상태이다. 86. 열반은 자비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자비의 상태이다. 87. 열반은 해탈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해탈의 상태이다. 88. 열반은 부처의 상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부처의 상태이다. 89. 열반은 궁극의 목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궁극의 목표이다. 90. 열반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다. 91. 열반은 노력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노력에 달려 있다. 92. 열반은 정진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정진에 달려 있다. 93. 열반은 깨달음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깨달음에 달려 있다. 94. 열반은 자비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자비에 달려 있다. 95. 열반은 공덕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공덕에 달려 있다. 96. 열반은 수행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수행에 달려 있다. 97. 열반은 보살행에 달려 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보살행에 달려 있다. 98. 열반은 대승불교의 목표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대승불교의 목표이다. 99. 열반은 모든 번뇌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의 소멸이다. 100. 열반은 모든 고통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고통의 소멸이다. 101.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소멸이다. 102.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종식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종식이다. 103.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104.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영원한 소멸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모든 번뇌와 고통의 영원한 소멸이다. 105. 열반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106. 열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07. 열반은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108. 열반은 괴로움의 종식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는 괴로움의 종식이다.